이 주변의 행정 역세권의 4분의 3이 아산역이기 때문에 아산이어야 안 된다. 원양오천이어야 된다. 또 그간의 물류체계를 볼 때 천안이어야 한다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싸워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충남은 지금 220만 도시이고 천안 아산을 합하면 이제 100만이 넘습니다. 가장 수부도시이고 가장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이 지역이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천안 아산이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충남의 충청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서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 오늘 그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0만 미만 도시 중에 지역의 거점형으로 성장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도 특례 적용을 해서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례시가 적용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도지사 권한이나 중앙 권한이 일부 지자체로 이양이 되고 또 찾아오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대 혜택은 물론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아산을 찾아오게 된다. 그러므로써 결국은 아산이 명실상부한 경제산업 수도로의 기반을 구축하는 천안, 목적이 있습니다. 천안, 아산 모든 지역구 후보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추진 중에 있는 외곽 순환도로를 보다 조기에 완성함과 함께 목천에서 배방까지 이어져서 크게는 천안 아산을 교통으로 하나가 하나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그림을 조기에 그려야 한다.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천안 아산 지역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사업 취급장이 사업장 중에서 거의 50%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학사고 발생 시 천안은 금강역 환경청, 아산은 서산화학재난합동센터 관할로 되어 있어서 초동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의 중심지이고 이런 사고가 많이 빈발하고 있는 천안 아산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방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GTX-A 삼성에서 천안까지 천안 아산까지 강남에서 천안까지 30분이면 왕복이 됩니다. 한 걸음에 강남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안 아산, 아산 천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